여기 진짜 살만 나겠다. 여기 퇴근하는 맛 나죠. 12시간 치워도 이렇게 네. 돼. 유지 이거 완전히 망했어.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걸 찍다 보니까 설레만 어려워했습니다. 아이들 귀가 아프시면요. 과연 집이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근사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Let's go!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엄청 이쁘죠? 제가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만드신 거? 네. 맨발로. 맨발로 보선발로 나왔어요. 네. 오 일단 봤을 때 오 멋있어 멋있어. 일단 현관이 너무 넓어. 오 어디 된 거? 저희 키키TV에 유키존더 블럭의 첫 아빠가 출연하셨어요. 저는 지금 5살 원소랑 20개월 원우키 보고 있는 소우대디 이석진이라고 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아빠들 분들도 출연을 적극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다가 여기 살게 되셨어요? 저희는 이제 옛날부터 좀 임장을 좀 자주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그냥 그냥 취미삼아 보러 다니고 그냥 뭐 돈 있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기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휴가 내서 임장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일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이제 반포동에 매몰로 왔다 그래가지고 네, 뭐 상상 기대도 안 하고 왔죠. 왜냐면 뭐 여기는 뭐 그냥 번역할 수 있는 동네 아니니까. 근데 딱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일단 여기 창이 너무 커가지고 예뻐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떡하지 보는데 생각보다 아파트 시세랑은 달라가지고 뭔가 많이 결정을 내리게 됐죠. 여기 산신지는 얼마 정도 된 거예요? 2년 정도 살았는데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동작구에도 살았다가 노들역 근처 본동 살았다가 양재동 살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로 오게 됐죠. 그러면은 그 전에는 아주 아파트 사셨을 것 같은데 계속 아파트 살았어요. 좀 뭔가 다른가요? 아이들 환경이? 키우는 환경이? 일단은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이제 완전히 산 위에서 시작을 했었어가지고 유모차를 끌고 어딜 내려가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동네였고요. 그 다음에 양재동 갔을 때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양재천만 있고 여기는 커피숍도 있고 뭐 반포천도 있고 하니까 뭐 일단은 여기서의 삶은 꽤 만족하는 편입니다. 네. 물가가 다 비싸거나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분명히?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다이어트를 좀 간헐적으로 되게 자주 하고 있고요. 식단을 하니까 많이 저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애들은 좋은 거 먹이고 저는 이제 공장에서 나온 닭가슴살이랑 현미밥 위주로 먹고 있고 아 저희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희가 알게 된 배경이 저희 키키 프로젝트를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저희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운동하는 모임인데 본인께서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번에 바디 프로필도 촬영하시고 네. 여기 사진 보이시죠? 비포 애프터? 일단 네. 로잉머신도 있는데 로잉머신 한번 당겨보시죠. 네. 로잉머신! 아. 지금 아기가 둘이잖아요. 계획이었나요? 아기 둘? 네 완전히 계획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을 좀 일찍 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27살 때 결혼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갔자고 해가지고 이제 시도를 했는데 바로 이제 생겨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뭐 재택근무 하는 와중에 코로나 베이비로 해서 이제 둘째가 생겨났죠. 잠깐만, 네. 잠깐만. 재택근무 하던 중에 어떻게 아이로 갑자기 연결이 되는 거죠? 아니 뭐 점심시간 그러니까. 육아하시잖아요. 굉장히 참여도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낯설지 않아 봤어요. 방금 전에 들어왔을 때도 아기들이랑 같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거의 어느 정도 분담을 하고 계세요?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육아는 네. 도와주는 게 아니다. 당연하지. 같이 하는 거다라고 했었고. 당연하지. 저희 아버지랑도 만나셨어요. 맞아요. 잠깐 아버지가 계셨어요. 네, 저는 이제 어머니가 어렸을 때 이제 일을 하셨어가지고 이제 아버지랑도 되게 많이 친하거든요.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가사 일을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어렸을 때 자주 좀 봤었고 당연히 이제 와이프도 그 저랑 같이 예, 그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까 덜 하거나 더 해서 뭐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무조건 되는 사람이 해야 된다 네. 이런 어떤 마인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집에 혹시 뭘 보면 좋을지 저희 기본적인 철학은 엄마 아빠가 행복해 애들도 행복하다 라는 주여가지고 뭐 조그마한 집에 있을 때부터 공간 분리를 좀 많이 했어요. 애기랑 그래서 이제 방 두 개 있을 때도 어떻게든 애기 방을 만들어주고 근데 이게 되게 미국식이잖아요. 수면 독립을 엄청 많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완전 100일 된 애기 때부터도 저희는 오자마자 바로 분리했었어요. 네. 못 들어가는 방은 없는 거죠? 네 지금 오시기 전에 제가 뭐 빨병을 하면서 다 치웠기 때문에 다 들어가셨어요. 오시기 전이라고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제가 와서도 치우고 계셔가지고 제가 담았습니다. 아 너무 어려웠어. 이 집 오시는 거다? 일단 여기 현관인데 너무 이쁘다. 이게 원래 사시던 분이 여기 그러니까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빌라가?
한 2008년에 지었으니까. 근데 전에 계시던 분이 거의 혼자서 되게 오래 계셨는데 거의 이 집에서 그냥 잠만 주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리모델링을 하셨나 봐요. 이게 아니 너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원래 했던 거예요? 네. 되게 현대적이다. 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거 봐버렸거든요, 여기. 여기가 애기방인데 애기방 봐버렸어요. 여기 한번 먼저 봐도 돼요? 12시간 치워도 이렇게 네. 돼. 유지를. 아, 이게 12시간 치운 건데 다시 이렇게 됐다. 다시 망가진 거죠. 왜냐면 아이 하나일 때랑 둘일 때랑 또 다르죠. 그러니까 첫째가 네. 다 정리해도 둘째가 다 네. 끄집어내가지고 다 펼쳐놓고 아... 그거를 맨날 이렇게 쓸어 담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는 아까 방금 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좀 어떤 주안점을 두고서 좀 놔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면은 카페트를 놔가지고 아, 애들이 뭔가... 그냥 여기서 책상을 많이 쓸 수 있게. 왜냐면 바닥이 딱딱하면은 놀기가 네.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이게 거실에 있던 카페트인데 이걸 안에 두고 아~ 여기서 책, 그러니까 앉아서 할 수 있는 것들 다 하라고 일단 놨던 거예요. 아, 좀 푹신푹신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책상 두고 책 다 두고 그다음에 게임할 수 있는 거 두고 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아트앤크래프트처럼 여기 막 색깔이랑 그러니까 뭐 색칠할 수 있는 것도 다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책상에서 할 수 있게끔. 근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또 뭐예요? 책 주로 많이 이제 책 많이 보고, 그다음에 스티커 많이 붙이고, 뭐 보시다시피 색연필 색칠 많이 하고. 여기 진짜 치워 놓으신 거거든요. 근데 한 시간 만에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다시. 그리고 소우 파파가 웃고 계시지만 사실은 웃지 못하고 계세요. 왜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 네. 지금. 그래서 이 방 잘 안 좋아요. 아 그래. 뭐 보면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지금 20개월이랑 5살 아이가 있는데 뭔가 되게 이제. 이 책 배치 같은 것들도 좀 달리해야 됐을 것 같아요. 뭐. 맞아요. 애기들, 20개월 애기들한테 갈, 닿을 만한 책들은 이제 밑에 두고. 네.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이제 책들은 조금 어려운 책들이에요. 네. 막 뭐, 로마 신화도 있고, 막, 과학 관련된 책도 있고. 이거는 조금 더 크면은 이제 읽어주려고 아. 위에다 올려놨고. 여기 아래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이제 제일 많이 읽는 것들. 그쵸? 제일 좋아하는 것들. 봐도 봐도 또 보는 애들. 어떤 거 좋아해요? 5살 친구는? 일본 분 그리신 것 같은데 그림체가 되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우당탕탕 야옹이. 우당탕탕 야옹이. 같은 그림체인데 삐약삐약 첫 캠핑. 오. 그다음에 이거 이제 펭귄으로 나온 것도 있어. 네. 그렇죠. 어 너무 귀엽다. 아니 다 비슷하네 그림체가. 이게 엄마 취향이에요? 엄마가 또 약간 만화를 좋아했었어가지고 이런 걸 또 재밌는 거 많이 잘 찾더라고요. 이거 잘 찾, 이거 너무 재밌다. 네. 그냥 딱 봐도 재밌다. 비행기를 타요. 어머, 왜냐면 글감이 많이 없는 게. 너무 재밌다 이거. 네, 첫째가 어린이집도 빨리 갔거든요. 13개월 때부터. 네, 프로그램 비슷해요. 13개월 때 갔어요. 네, 이제 저희 둘 다 맞벌이니까 네.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엄마 아빠가 행복해야 이제 애도 행복하다고. 그래서 이제 막 어린이집 맡겨놓고 우리는 잘 모르고 막 7시에 데려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집이 더 있었어요. 아 당연하죠. 원서가 마지막이 아니어가지고 네. 별 죄책감 없이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막 엄마가 보고 싶어 나오잖아요. 이게 어린이집에서 다 데리고 가는데 자기 엄마만 늦게 오는 거야. 아, 그 책이야? 근데 이제 원소가 말을 잘 못할 때 읽어주면서, 막, 원소야, 근데 엄마 아빠가 늦게 가는 거 어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어봤는데, 그 말 못하는 애가 싫어? 그러면서 갑자기 우는 거지. 말 못하는 애가 싫어? 십몇 개월짜리인가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와이프랑 나랑 셋이서 같이 불에 자꾸 오해를 했잖아.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때 코로나 전이어가지고. 그럼 그때가 몇 개월 때였어요? 그러니까 원소 어린이집 간 지 얼마나 됐을 때였어요? 그때 20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자기 혼자 다니면서 네. 늦게 하원하니까 네.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조치를 다시 취하셨어요? 조치했죠. 어떻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빨리 데리고 오게 됐죠, 확실하게. 근데 어떻게 빨리 데리고 와요? 이게 이제 빨리 출근을 하는 거죠. 저는 이제 IT 문제. 회사니까, 그러니까 한 뭐 8시에 가면은 뭐 5시에 뭐 퇴근한다든지 했었죠. 너무 마음 아파. 나 다 알아. 이거네 이거. 보라만 혼자 남았어요. 선생님 우리 엄마는 왜 너 이거 울지. 이거 눈물 나지. 그리고 여기 공간은요 그러면? 이 공간은 여기는 이제 원우가 그냥 막 둘째가 아직 어리니까 막 네. 놀게끔 이제 해놓은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장난감들을 제가 다 그때 12시간 동안 다 분류해서 넣어놨거든요. 네. 뭐 무슨 프로그램에서 받은 장난감들 한 자리 그리고 뭐 이런 과학용품 네. 뭐 망원경 뭐 이런 거 한 자리 네. 네. 망원경이에요, 이런 게? 네, 가짜 망원경이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네. 5살짜리 애들한테도 이런 게 벌써 있구나. 이거를 근데 그 원우한테 사준 건 아니고 원소한테 그렇죠? 20개월 되기 전에 다 사놨던 건데.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했죠.
제가 그 로망에 쌓여가지고 약간 공대 열심히 만들어주고 싶어서 아, 공대녀 만들고 싶은 네. 그 로망 그러니까 가장 지금 열기 싫어했던 방을 지금 일단 해치웠어요 그죠? 해치웠습니다 해치웠어요 아 지금 12시간 정리한 건데 이거 완전히 망했어 에, 문 닫고 있었는데 여기 아 여기 문 닫아버려요 네 애증의 공간 네. 돌면은 여기 진짜 살맛 나겠다 여기 퇴근하는 맛 나죠 재택근무할 때 이제 한 번씩 이제 와서 조금 여유 부리고 아, 그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거 혼자 있을 때 너무 그냥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통창 이거에 반하셔서 여기를 매입하게 되셨다고 네. 아, 근데 그럴만하다 그리고 프라이버시가 완전히 보장되잖아요 또 심지어 그 앞 근데 너무 감각적이다 저, 물론 센스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기 그림의 연장선 같아요 그쵸. 여기 통창이 네. 어. 너무 요새 잘 만든 게 삼성이 되게 잘한 게 어. 이더 프레임이라는 건데 네. 크잖아요. 근데 크면 네. 보통 그 TV가 까마니까 맞아 싫어. 그냥 다 잡아먹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근데 이런 식으로 아예 이질처럼 그러니까 이제 그림판처럼 만들어 놔가지고 안에 좋은 명화들도 많고 5,000원 내고 또 이거 서브스크립션을 했어요. 아, 계속 그림을 바꿀 수 있게. 아.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좋다, 좋다. 어차피 애들 키우니까 TV 거의 안 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좋은 게 뭔가 빛이 이렇게 빛? 글레어가 없어요. 어, 네, 약간, 없어요. 약간 무광택? 어. 무광택으로 나오더라고요. 뭔가 그래서 진짜 그림판 같아요. 네, 그리고 조도도 조금 이제 낮춰가지고 너무 눈 안 부시게. 어, 진짜네. 네, 어, 되게 진짜 감각적이다. 어, 잘 만들었어요, 이거. 어, 되게 잘하네. 네, 삼성 잘 만들었어. 삼성 주식을. 근데 얘도 원래 네. 바닥에 있었어요. 저는 이 벽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TV가 크니까 네. 이 TV한테 쏠리는 거를 최소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너무 좋은 생각이다. 네.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바닥에 있었는데. 네. 어머니가 보니까 왜 깨져 있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아 또 아들내미가 그랬나 보다 그랬다가 이제 어. 그때는 딸내미가 조금 혼나고 어. 기분이 좀 그랬는지 뭘 이렇게 딱 내리쳤는데 아. 통 튀어가지고 빡 깬 거야 딸이? 뭐 깨려고 깬 건 아닌데 아, 그럼요, 그럼요. 쳐가지고 깼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갈았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갈아야지 네. 가는데 얼마예요? 100만 되게... 100만 이제 걔 이제 그동안 세뱃돈 받은 거 빼가지고 아 진짜? 어.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아이고 완전 제이! 아, 그렇게 해야 돼요. 책임! 어, 책임 가르쳐주지. 책임 소지를 뭐, 근데 그 책임. 아니, 이게 100만원까지는 안 하고. 아, 그럼요. 50만원, 했어. 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 그래도. 근데 그 개념을 알아요? 돈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한 게 나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또 와이프가 육가육직 중이어가지고,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한 푼 아쉬운 상태에서 그걸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도 아기 통장에서. 진짜 아기 통장에서 빼갔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공간을 그래도 부부 중심으로 꾸며놓으셨네요. 그러니까 거의 매트 빼고는 애기께 뭐 미끄럼틀 요 정도 하나 있고 그 정도 말고는 어 아니네 저기도 군대군대가 그러니까 있네 그 애들거는 저에다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안 넣을 수가 없어 안 넣을 수는 없어, 안 넣을 수 없어. 왜냐면 여기가 제일 넓고 애기가 네. 뛰어다니 좋잖아요 그래도 근데 다, 이제 애들 물품이 상시적으로 있는 거는 최소화시키자 아 최소화시키자 네. 그래도 집이 좀 쉬고 이런 느낌인데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키즈카페가 아니니까 근데 네. 이제 그러니까 저도 계속 키즈카페처럼 뭐 다 그렇잖아요 키즈카페처럼 살잖아요 다 거실이랑 다 갖고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좀 이번에는 최대한 유지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도 저 미끄럼틀 생겼죠 그쵸 왜냐면은 네. 애기가 아직 20개월이면은 맞아요. 그 친구는 좀 너무 어려가지고 네. 엄마랑 아빠가 시야가 보이는 데서 놀아야 되니까 나올 수밖에 없지 여기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조용하면은 그래도 네. 혼자 잘 놀고 있는데 네. 남자애들은 조용하면 항상 사고 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밖에 나와서 놀라고 차라리. 아 확실히 달라요 여자 남자. 완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첫째가 너무 잘, 너무 훌륭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스포일 시켰어. 애가 너무 막 똘망똘망하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우리랑. 그래가지고 둘째도 근데 괜찮았어. 둘째도 걷기 전까지는 네. 괜찮았는데. 어, 뭐 안 괜찮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정말 둘째도 좀 미안할 정도로, 그러니까 애 너무 순해가지고 그러니까 뉘어놓으면 자고 말도 안 되지만. 잘 때 재우는 게 없어요. 그냥 너 자 이러고 두고 나오면 잤어. 아 그러니까 독립수면이 됐구나. 아니, 둘째가 그랬어. 근데 걷기 시작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 적응이 안 돼가지고 막 맨날 지쳐있고 아 쫓아다니려고 네. 제가 보니까 물론 계획이지만 첫째들이 조금 유순해야지 둘째를 낳을 생각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낳고 나서 이제 조금 아 아니구나 꼭 첫째 같은 애가 나오는 거 아니구나 딱 무슨 느낌이냐면 애기를 첫째를 잘 키워가지고 이제 사람 좀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둘째가 나와가지고 요리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잘 몰라. 집에 와서 딱 처음으로 기저귀를 가려고 딱 하는데 너 무슨 짓을 한 거지?
그치. 3년을 뒤로 돌려버린 거니까. 도르마무, 아, 도르마무. 그쵸. 도르마무 하고 지금 2년이 흘렀고, 아직도 우리 아들내미는 말을 잘 못하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지만, 뭐, 그래도 조금씩 더 귀여워지고는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 산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다들 부러워할 것 같아. 저 근데 뭐 좋아요 저는. 어 좋죠. 여기 안방이구나. 아,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어떻게냐면 여기 들어오면은 들어오고 나서 여기도 또 복도가 있어요. 이렇게 방이 네 개니까 이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네요. 이렇게 여기가 애들 여기가 부부 자는 방이고 저쪽에 애들 반 자는 방이겠구나. 어 여기도 통창이 되어 있어요. 어 이 뷰 어떡할 거야 이거. 가끔씩 이제 애들이 그 할머니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은 조금 늦잠 잘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문 열어 놓으면은 살짝 새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 그러면 좋더라고. 아 좋을 수밖에 없지. 네. 당연하게. 그리고 이게 너무 재미난 게 여기 내가 봤을 때는 모든 걸 약간 호텔식으로 지금 만들고 싶으신 분이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발바지로 이거 원래 기존에 있던 집에 협탁이었을 거란 말이죠. 어. 그래서 아 이게 그 뭐냐면 그러니까 저기가 그러니까 집이 다 공용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뭔가 그 집에서 살짝 좀 프라이빗한 걸 좀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도 하지만 약간 손님들 오면은 그 안고 싶을 때 여기에다가 손님들 오셔가지고 여기서 불 하나 켜놓고 약간 위스키 마시면서 여기다가 이제 안주 같은 거 넣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 오케이. 뭐 억지로 만든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있으면은 가끔씩 이제 뭐 친구들 막 놀러 왔을 때 막 시끌시끌한데 막 가끔씩 뭐 그냥 조금 프라이빗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와서 잠깐 얘기하고 그런 거. 어, 되게 괜찮다. 네. 좋은 아이디어다. 괜찮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장비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하진 않는데 약간 아, 너무 창피해. 막 뭔 짓을 했어. 포커, 포커. 아직 까지도 않은 거. 장비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보여주세요. 제대로 보여주세요. 네. 오. 아 키키님 그 구독자들이 남자 그 형제들도 좀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 어 형제들. 어, 형제들 일어나라. 어? 그러니까 유키즈 좀 나와라. 이렇게. 아 너무 멋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다 로망. 이제 안 깐 거. 아 근데 진짜. 너무 재밌다. 네. 이거 남자들 진짜 로망일 것 같아. 이게 되게 좋은 게 이게 들고 다니면 근데 이런 거 사면은 다 이제 중국제거든요. 네. 근데 되게 묵직해가지고. 느낌이 좋죠. 있어 보여. 있어 보여. 네. 제가 어디 가서 허세는 잘 못 부리는데 그냥 혼자서 그냥 이렇게 있어 보이고 싶어하는 로망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혼자 쌉싹 이렇게 사요. 그래가지고 있어빌리티. 근데 되게 괜찮다. 진짜 자기 취향에서 이 정도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만족감. 뭐 이거 뭐 한 10만 원? 근데 그거를 놓는 공간은 이렇게 이제 변두리 이렇게 변두리에만 허용이 된다는 점. 여기가 애기방이구나. 너무 귀엽다. 네, 지금 또 아까 전에 그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박스에 돼 있는 거. 네. 벙커처럼. 이거 또 아까 전에 키키네 오신다고 딸내미가 이거 드레스 좀 입어보겠다고 좀 다 또 헝클어놨어. 어, 잘 올라간다 엄청.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들의 수면방. 네. 맞죠? 잠만 자는 방. 수면실. 요거 꼭 필요해요. 애들 수면실에는 암막 커튼. 그렇죠. 암막 커튼. 암막 블라인드를 놓으셨네요. 네. 암막 블라인드 놓으셨어요. 여기 공간은 이제 위에는 원소가 자고 아래층에서 원우가 자고. 요거 자는 방의 영감은 이제 솔직히 애들 방의 영감은 페파피그. 페파피그. 페파피그가 남매잖아요. 네. 첫째가 딸내미고 둘째가 이제 아들내미인데 2층 침대에서 자고 자는 방이랑 노는 방이랑 분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페파피그가.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자는 방에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첫째를 키키도 되게 고생을 했던 게 보통 애기 방이라 그래가지고 침대랑 애기 놀이하는 거랑 다 같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잠을 안 자. 아 놀고 싶어해. 어 자려고 하면은 뭐 끄집어내서 갖고 놀고 뭐 책 가지고 오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아 네. 공간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분리를 한번 시켜봤는데. 어 아 여기는 또 이케아 이게 이케아 인형들인가? 네. 어 되게 그 뭐랄까 만진 촉감 좋은 것들이 많네. 이제. 맞아요. 착 감기는 애들. 이거 다 이케아예요. 얘도 이케아. 아 얘도 이케아요? 앉아 계신 것도 이케아. 아 이것도 벙커도 이케아고 다 따로 샀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네. 오. 높이가 딱 맞죠. 네 높이가 딱 맞네. 애기가 요거는 이제 아들내미가 계속 사다리를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다치더라고요. 아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걸 했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싶어 할 것 같아. 아니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너무 뾰족해가지고. 그렇네 그렇네. 처음에는 무서워하다가 지금은 잘 올라가고. 아 이건 또 다 이케아예요? 다 이케아. 이것도 이케아. 아 이케아구나. 되게 괜찮다. 근데 이게 뭔가 이케아가 이케아만의 감성으로 통일되니까 또 괜찮다.
여러분 제2인데도 이 정도 되신 거면 많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진짜. 원래 내렸으면은 아마 여기 먼지도 하나 없이 사셨을 수도 있어. 요게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초 브랜드거든요. 이러고 아~ 요 호날두도 되게 좋아하는 향초래요. 저는 미국 와인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와인을 딱 꼬꾸로 하면 이렇게 뜯어져. 그러면 이제 물 한번 털고 뭐 새로운 와인을 세부대. 오~ 오로지 그 용도예요? 네. 근데 이거 뭐 사면서 이런 얘기 했었죠. 막 이거 왜냐면 비주얼이 이쁘잖아. 멋있다. 오, 오.